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그것이 이번 생만 아니라 거듭거듭 윤회하는 과정에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 그 습관이 이번 생에 바꾸어 놓는 게 쉽지가 않으므로 덕분 석굴에서는 금괴 정진 100일이라는 시간에 집중해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그 습관이 나에게 반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힘이 더 드니 그 습관은 그냥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더 빠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습관 만들기 100일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힘든다, 돈도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흐려버리고 새로 짓는 게 빠르고 더 쉽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가져온 습관은 흐려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두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가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자신이 살아온 걸 보면 상대를 존중해서 생각, 말, 행동이 잘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생이 아니라 거듭된 생 중에 태교에서부터 혹은 태어나서부터 실제로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 설아에서 자라지 못하고 요즘 우리가 버려진 아이 혹은 미혼모 뭐 그다음에 위탁모 특히 또 입양 이렇게 엄마 이런 식으로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랑에 의해서 키워지지 못하고 요즘 말하면 불륜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 크게 된 과거가 자신한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기억이 늘 배가 고파요. 뭐, 바램이라는. 나한테 잘해주기를, 나를 더 챙겨주기를. 이런 바램이 늘 있다 보니까 사람은 바램만큼 상대가 잘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 바램은 끝이 없어요. 요거 하나 해준 것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또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은 숨안 하시는 것도 공기 덕분인 줄 알고 그냥 숨만 쉬도 고마워해라. 내가 밥한 그릇 물을 해도 다 하늘 땅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밥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그밥한 그릇 먹는 거 가지고 그냥 고마워해라. 그럴 때 비로소 전환할 수 있다. 관점이 이동된다. 특히 똥싼 것도 다 받아줘. 누가 똥싼거 받아주겠어? 그런데 지구가 다 받아주지 않느냐. 자신이 막 내뱉은 말들 이런 것도 성질 난다고 막 신경질 낸 것도 받아줘서 살아가지 않느냐. 정확하게 99.99% 돈 받아서 살아가는 자신인 줄 알아라. 그래서 덕분스쿨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체면 세워주려고 95%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데도 불만한다고 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강하게 자신을 호되게 경책하셔야 된다. 나는 사람도 아니네. 사람이 어떻게 99%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고맙다 하는 삶을 안 사고 뭘 불평하고 불만하고 네가 공기를 하나 만드나 무슨 물을 하나 만드나 뭘 하나 제대로 한다고 불평을 하느냐 하고 자신을 호되게 후리쳐라고 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게 후리치지 않으면 그 관점 이동이 쉽지 않아요. 고마움이 자리 잡혀서
잘 고마워하는 표현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해내셔야 된다고. 고구정령, 목롱아 호소하는 덕분석후를 가르침의 골수 중에 골수다. 그것이 될 때야 비로소 대원으로 가고 무심으로 가서 무심천국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도 내가 사는 이곳이 극락이네, 천국이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 살면서 기초공사 중에 공사가 수만 분도 덕분에 쉬는 줄 알으라. 실제로 제가 스위스에서 학교를 열고 가르침을 5년 동안 줄 때 그게 70이 넘은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19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콕에 들어있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나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머니가 달라져야 아들이 바뀐다고, 어머니가 그 아들 보고 싱글벙글 웃고 계시냐고, 맨 인상 쓰고 젊은 놈이 방구석에 있어가 그러면 되겠냐고 맨 스위치를 내려오니 밝아질 수가 없다. 아들이 비록 캄캄한 곳에 있더라도 엄마가 갈 때마다 스위치를 올리면 아들이 눈이 번쩍 떠진다. 왜? 불을 갑자기 켜봐라. 눈이 떠지지 않더냐. 엄마가 밝아져야지 아들이 밝아질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딱 하나만, 공기 만들 줄 아세요? 물 만들 줄 아시냐고. 그렇게 얻어먹고 있는 주제에 고맙다 해봤냐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다. 왜 나는 70이 넘도록 공기 하나 만들지 못하고 물 한 방울 만들지 못하고 덕분에 산다는 것을 왜 가르침을 못 받았을까? 왜 배우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아들에게 문만 열면 그냥 웃어서 세계적인 인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평소대로 하던 대로 있던 대로 했으면 똑같이 뭘 문을 열기는 왜 했냐고 막 신기질 내고 할 건데 빵긋 웃으면서 하니까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냐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세계적인 인물 숨쉬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밥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생각을, 말을 하니까 에너지 배치가 달라졌다. 그동안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차있던 방이 방문을 여니까 새로운 공기가 슉 들어가고 스위치를 툭 올리니까 환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내가 만들려고 해보면 쉽지 않아요. 환경이 오히려 만들어주어서 바뀌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도 환경을 바꿔주니까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일용직 일을 하러 나가고 정규직이 돼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지금도 생생하네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환경을 먼저 찾아 나섰어요.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덕분서크를 오보면 새벽 3시부터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좀 하고 아침에 뭐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자기 방 안에 에너지 배치는 늘 조금만 더 자고 조금 더 해든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니 거기서 벌떡벌떡 일어나기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덕분서크로 오면 여기는 뭐 3시 안 일어나면 방까지 올라와서 지금 뭐 아침부터 박수치고 웃고 노래 부르고 뭐 하루를 시작하는데 따라하다 보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고 우리의 몸은 지속할 때 습관이라는 생명체가 딱 옆에서 알았어 이제 자동으로 해줄게 하고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많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번 금괴 정진 100일 동안 새로운 습관을 확실히 한번 만들어내서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한번 살려내보자. 이게 바로 덕분스쿨의 사명이자 본인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13일째 해내고 있습니다.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